네,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개발팀 박우영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인디텍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경 5월에서 6월경 사이에 조사했던 예술인 대상으로 조사했던 수요조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개요와 어, 설문조사 결과를 약식으로 좀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 이후에 아까 그강주 차장님께서 설명하셨던 LHC에서 설명해 주셨던 분야 중에 현재 올해 당장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매입 기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lh 협조를 통해서 어그 공급 건물에 대한 민간 운영 사업자 공모가 어, 지난 금요일 날 공고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료 준비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본 사업 자체가 뭐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아니고 하고 있었던 분야도 아니었는데 올해 3월달에 국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l h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자간 협의를 좀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고요 좋은 기회로 또 제공해주셨던 주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 조사 및 사업 설계를 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 시공사업자가 건축물을 완공하고 공까지완공하공을 완료해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까지가 통상 1년 반 짧아야 그리고 보통은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12월 말 정도에 수요 어, 그 공모가 끝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다시 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2024년도 하반기쯤에 입주자분들께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공개가 되면서 입주자 공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그 이전에 어찌되었던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시급성을 저희가 좀 이제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또 LH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만 이번에 공급받았던 60호짜리 주택에 대해서 그 공급을 바로 즉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사업자 공모를 개시를 했습니다. 어, 설명, 설명자료 보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공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예술인 수요사 결과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 목적 자체는 저희가 예술인 주택, 예술인 지원주택,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관련된 분야 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주택을 공급했을 때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지난 5월달부터 6월에 시행했던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성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좀 도출할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요. 조사 대상은 저희가 작년 8월 경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 수요 조사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때 조사에 응답하셨던 분들 중에 아르코 정책 패널로 향후에 계속 참여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혀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실 거는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도 그리고 테마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된 수요 파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뒷 부분에 상세 설명을 좀더 들어가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실제 종사를 지금 당장 안 하시더라도 어, 지금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해서 조사했습니다. 표본 크기는 총 표본 크기가 4,400명 정도 저희가 이제 그 패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응답을 약1,100 명 정도 1101명이 응답해 주셨고요. 이1 0 1명에 대한 수 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사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5일간 진행했고요. 응답해 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해서 최종 6월 중순 정도에 지금 결과 보고를 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 주거 지원에 대한 사업 인식과 예술인 대상 테마형 임대 주택의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저희가 각각 유형별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총 설문 문항은 크게 15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서브로 질문 문항을 렸던게 8가지로 해서 총 23개의 질문 관련된 문항들이 있었고 일반적인 이제 어 개인적인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야라든지 일반 문항들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중에 그 주거 지원 사회에 대한 인식도를 보시면 아이 사업이 좀 처음에 좀 시작됐던 사업 자체가 사회 주택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 어, 지금 응답하시는 분들께서 사회주택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던지 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줘봤고요. 그다음에 또그 중에서도 예술인 중심 관련 사회주택 또는 시설에 거주하셨던 경험 또는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거지원 사업 자체가 공공영역 도움,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가 있는지를 제가 좀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그 예술인 대상 테마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그니까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테마형 임대주택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이 주택이 공급된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다면 또 필요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또 지원 필요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돼야 되는지와 그리고 입주를 할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선호도 또는 희망사항들 그리고 입주 조건과 입지 조건 그리고 예술인 이게 테마형 이제 임대주택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임대주택 공급에서 끝나고 거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야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 사업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 협업 협업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체부 그다음에 LH 국토부 협업 과정에서 계속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주택 공급으로만 제안을 다투게 되니까 사실 공공성이란 입장에서 좀더 부각이 적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저희 그 지원 사업 체계와 함께 또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분들께서 그 분들께서 입주하셨던 그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창작 환경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요조사에 좀 설문을 녹였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 응답자 특성을 좀 보시면 응답자 거의 절반 정도가 뭐 남성 여성과 분포 없이 1대1 정도 수준이었고요.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20~30% 정도, 그리고 50대, 그리고 30대가 24%, 60대 이상이 20%, 그리고 20대가 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수는 2인 이상이 아 2인이 제일 많았었고요, 28.8%로, 그리고 1인 가구가 26.7%, 그 다음이 3인 가구와 4인 가구, 그리고 또 5인 가구까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저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1 1 0 1 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종사하는 분야로 따지면 시각 예술 분야가 가장 27%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음악 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는 이제 종사는 분야입니다. 활동 분야가 아닌 종사는 분야인데요. 창작 분야가 가장 독보적으로 많았고요. 매우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현 관련된 부분 연출 제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복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예술가 분들께서는 기본이 창작이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창작 분야에 가장 많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게 이제 좀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조사 기호고요. 실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부분입니다.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주택 거주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쭤 문의를 드렸는데요. 실제 사회적 주택 거주 경험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LH, LH나 s h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거주 경험입니다. 16. 전체 인원의 16.2%로 나타났고요. 대다수는 좀 거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되게 다양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응답 자체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 분야가 실제 좀 적은 것으로는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또 의미가 좀 있다는 걸좀 느꼈던 부분이고요. 사회 주택 사회적 주택에 거주했던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결과는. 만족도 부분을 조사했더니 1순위가 주택 비용 가장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상태가 이제 신축 건물들이기 때문에 61.7%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창작 환경 수는 나타났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나타났던 이유 자체는 사회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에 대한 중심 입가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창작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다른 분야에 대한 만족도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앞서 설명 안 되는데 이 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진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평균 점수는 어, 저희가 점수 1점부터 5점까지를 부여해서 점수 한산한 점이고, 실제 100점 평균을 냈던 거는 0점부터 100점으로 해서 다시 재계산했던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그 앞에 이제 사회적 주택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술인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 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만족도는 또 어땠냐 라고 물어보셨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약10.1% 정도가 거주용이 있었다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특화된 분유 이기 때문에 특화된 카테고리 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은게 이제 저 이제 그, 감리적이고 보이는데 10%밖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예술인 중심 관련 시설에 대한 거주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물론 주거 비용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그 다음이 이제 창작환경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 중심 주거 공동체 또는 이제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타겟 자체나든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어뭐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계되고 창작과 관련된 소통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주택 비용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 창작 환경에 대한 비용들이 더 높았던 걸로 저희가 좀 파악됐습니다. 이아그외 어, 한데 그외 항목들이 있잖아요. 주택 상태라든지 주거 환경 같은 부분들은 오히려 좀 낮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면밀하게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사실 이 주택들에 대한 위치들을 저희가 사례 조사해 봤을 때는 저희가 정말로 그 이제 뭐 교통이 편리하거나 정말 교통이 편리하거나 뭐냐 이제 뭐 상업지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조금은 떨어지고 약간 공급 자체가 그 금액적이나마 입주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주거 공급되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저희가 이제 좀 판단할 수 있었고요. 주거 환경의 예술 창작 활동 관련 도움하고 영향도입니다. 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융자 지원 사업도 하고 주거 관련 지원을 이제 받은 수혜자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살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살펴봤는데 약12.9% 그러니까 13% 정도가 어 주거 관련 지역 정책 자체가 예술의 창작 활동에 집중이 도움이 된다고 좀답변해 하셨어요. 그 비율이 74%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뭐뭐 뭐 보통을 떠나서 부정적인 6.3%가 있었는데 이 6.3%는 매우 낮게 좀 평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분이 주거 그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 정책에 대한 약간 이제 뭐더 나은 개진 사항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실제 앞서서는 공공 영역에 대해서 주거지형 정책과 뭐 이런 그 사례. 아, 어, 리운들 봤다면 실제 이제 지금 본 사업 하게 되는 본 사업을 대해서 대망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에 대해서 보시고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순인데 대망 테마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필요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어 거의 88.5% 그러니까 약90% 정도 육박하는 그 인원 그 그러니까 응답자분들께서 어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계셨고요. 지원사업의 중점 추진전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처음에 조사 했을 때아 그래도 창작 쪽이 좀더 우세하지 않을까 왜냐면 창작기반 마련하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레지던스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사업도 있지만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 다변화적인 요소 중에서 좀이제 임대 주택 관련된 부분들의 공급이 좀절실한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거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택이기 때문에. 테마형이 들어갔어도 주택 공간에 대한 지원이 좀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이 이제 창작기만 마련이다라고 순서가 좀 조사됐습니다. 어이 지원 사체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뭐 사실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같은 된 부분들이 오랫동안 거주한다든지 뭐 이런 좀 불안정적인 요소가 있나 봐요. 이 불안정적인 요소는 그게 아니고 사실상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라는 약간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인 주거 지원 형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33.2%가 좀 높게 나오셨어요. 네. 어, 예술인 대상 테마형 임대주택에 입주를 이제 입주의사업을진행하면 입주할 실 입주를 의향 그러니까 희망하신다라는 응답에서는 예술인 대상 테마형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 자체가 아까 이제 76.6%로 높게 나타난 반면 희망하지 않는다도 8.4% 나타났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응답 조사는 세부적인 내용들 좀 밑에 하단 우측 하단에서 보시면 될 텐데요. 어, 본인께서 실제 그 입주를 하시는데 뭐 아까는 이야기했 안정적인 입주가 주거 조건에 제가 해당이 안될것 같다라는 좀 대상이 많으셨어요. 외모래도 이게 공공 임대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도 입주자 조, 지원 조건을 만들 때 입주자 조건 지원 조건도 애만한그 공공 임대 지원 주택의 준하는 걸 따라가되 다만 그 분야 자체를 문화예술 분야를 좀 국한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제 뭐 처음 설계되고 올해 지금 최초로 최초로 지금 건설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물론 이 단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서 뭐 이인 가구 또 가족형 뭐 이런 식으로 좀더 활성화된다면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또 LH와 협,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물량 확보를 할수 있지만 현재 당장 제일 중요하다고 좀본 부분들이 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일인 가구 일인 가구 형식으로 좀 거주 활동해서 공급 형태를 좀 처음에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인 가구 중심으로 아마 지금 진행이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서 설명 짚고 설명드린 내용들도 60호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일인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네, 사실상 나중에 저희 입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주 일주 관련된 내용 뭐 의향률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부정적인게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임대주택 조성 관련 의견입니다. 조성 관련 의견들은 되게 많았는데요. 뭐 장르형 예술인 대상 테마 임대주택이 장르형이 가장 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특성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테마형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예술 기술 융복합 창작 요즘 좀 새로 떠오르는 사업분야고 그다음에 생태예술이라고 되는데 이 생태예술은 중간 협의 단계에서 저희가 좀뺀 부분이 있어서 좀 무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지만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 자체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내려갔던 레지던스 사업하는지 되게 뭐음면단이라든지뭐 섬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 사회랑 바로 연관돼 있는 상업시설까지 포함돼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랑 연관이 있어서 족 입지 조건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 뭐 좋은 자연환경, 주변 예술대학 및 문화시설 있는 지역 순으로 왜냐하면 활동 기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조성이 필요한 필수 공용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마련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실제 건설사업자가 건축 공급을 한 다음에 그 커뮤니티에서야 인지 공급되는 공동생활 시설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창작 공간을 꾸릴 수 있도록 저희가 문체부랑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예산을 통해서 실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창작 공간들이 개인이 될지 아니면 공동 창업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추구적으로 좀 창작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 테마형 임대 주택 관련한 의견입니다. 의견을 주셨던 분들은그 대상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문화예술 지원 사업,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60%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입주 예술가 간의 소통 및 협업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술인 대상 테마형 임대주택 운영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실제 작업이 가능한 창작 조성, 환경 조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거주 시설이 좀 같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여기까지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살짝 설명드렸고요.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짧긴 한데 어,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유탁 운영 방식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와서 참고자료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개요만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테마형 기획 운영 방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 위탁 운영 방식으로 지금 제가 위탁받았던 건물이 서울시 서초구에서초동 어, 1,487번 다시 1번지에 지금 어, 건물을 지금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총 거주 공간이 60%고요. 호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과 그린 생활, 그린 생활 시설 각 한호가 지금 제공되고 이 건축 주택을 건축된 주택을 운영할 운영 사업자를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어, 실제 그 건물의 전경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단독 건물이고요. 다른 뭐 입주자분들이 들어오시지 않는 순제로 문화예술 분야 조사자분들만 이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와 빌트인 뭐 가구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위치인데요. 위치는 예술의 전당과 그 주요 역사 역 4네 군데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역 부분들 보시면 되게 교통이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지하철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어약 700m 정도만 가시면 거의 지하철 주요 역사로 다가실수 있는 그런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저희가 아주 좋은 건물을 위탁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이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해서 어, 이번 주에 이제 주택 개방이 진행됩니다. 이 주택 개방은 입주자분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이 사업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분들께서 어떤 식의 좀 테마를 테마나 그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기 위한 주택을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컨디션과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공모 신청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별다른 일정이 차이가 없으면 이대로 진행할 텐데요.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는 아마 11월 말경 내 진행이 될것 같고 실제 이걸 토대로 12월 12월 초에 저희가 민간 사업자와 운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련해서는 별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다소 이제 좀 급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예술가 분들께서는 입주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저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조금 지향해 주시고 저희가 공고 나간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발표 내용을 마쳤고요. 어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면될 텐데,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어, LH와 협업하면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린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